네, 멜론이랑 과일 자체가 우리가 마트 가서 뭐 사과 사 먹듯이 그렇게 자주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저 같으면 생각이 짧아서 이제 멜론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다 따서 내다 팔 것 같은데, 이게 딱 하나의 제대로 된 상품을 위해서 나머지 좀 성장 속도 느린 것들은 쳐내는 그런 정성들을 들이는 거 보니까 역시 분홍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작은 흠집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 아버님의 고집과 철저함이 네. 억대 농부가 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는 또 생고생의 아이콘이죠. 미스터리의 사진 한껏 대한민국. 아 이번엔 어땠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최고의 비경을 찾아라. 미스터리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사진 한 장 탈랑 들고 떠나는 미스터리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 지난번 아산의 숨은 비경을 찾으러 떠났던 미스터리. 민망한 쫄쫄이 의상을 입고 개그에 도전까지 하며 사진 속 장소를 찾아 헤맸는데요. 그 결과 힘겹게 사진 속 장소를 찾는데도 성공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른 한 번째 미션 사진은? 우와! 보자마자 감탄사부터 나오게 하는 초록빛의 폭포. 이 사진의 유일한 나서는 경기도 가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가평 대성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학생들이 이 MT 다 지금 가평에 놀러 오신 건가 봐요. 한번 여기서 한 단서를 얻어보자고요. 알아요. 이거 사진 찍는 거. 똑같은 장소 사진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런 데를 알고 계시는지. 여기 지나오다 본 거. 선녀왕. MT 제주도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모른다는데요. 단서부터 찾아야겠네, 미스터리. 주변에 찾아야겠네요. 여기 먹을 거 진짜 많은데요? 옥수수에 찐빵에 장과자까지. 작과자? 그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가평이 자시 유명해요. 가평에 특산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잔 모양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게요? 네. 가평 때 너무 알아주잖아요. 알아줘요? 네. 와. 겉으로 보기엔 호두과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당근이 들었구나. 그 맛은 어때, 미스터리? 씹을 때마다 자시 씹히거든요? 그 고소함이 있어요. 몇 개를 먹는 거예요. 옥수수가 지금 제철인가 봐요. 완전 제철이야. 이게 첫 줄이야. 첫 줄이에요? 첫 수확한 옥수수. 와 직접 그걸 수확하신. 아니지. 내가 언제 농사짓고 장사하나. 야 그럼 올해 첫 나온 옥수수네요. 이게 지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첫 나온 옥수수. 옥수수 먹은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펴봐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 저렇게 먹으면 살이 빠질 턱이 있나. 정답. 근데 혹시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와 좋다. 좋긴 좋은데 전혀 정보 없지? 네. 아우 저 터져라. 이거 터냐? 맨날 군다리를 보고 방패를 입은 내가. 아 정말요? 근데 뭐지? 근데 뭐 어떡해. 용서. 용소? 용소 폭포라고 있는데 거기 폭포인 것 같아요. 용소 폭포요? 네, 용소 폭포. 여기 용소 폭포밖에 없어요. 모두 용소 폭포라고 하는데 바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다. 쉽게 풀리는 거니까. 됐다. 폭포 이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데 폭포의 모양이 다르네요. 사진과 비교해도 용소의 크기와 모양이 완전 다른 상황. 지금 우리가 찾는 이 사진 속 장소랑은 지금 다른 곳 같거든요. 일단 빨리 다른 곳으로 한번 찾아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잠깐만요, 미스터리. 네네.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먹을 게 따라와요. 미스터리 발길을 붙잡은 건 다름 아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뭐야 이거? 한도 있어. 시원한 계곡에서 이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아주 진짜 먹을 법 하나 제대로 타고 났다니까. 진짜 잘 익었어요. 맑은 공기가 입안에 같이 들어와서 더 맛있는 건가? 미스터리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지 뭘. 더운 도심을 벗어나 가까운 계곡에서 고기까지 먹으니 휴가 끝. 근데 이렇게 다른 데도 많은데요. 왜 이렇게 가평으로 다 놀러 오신 거예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가깝고 맞아요. 수상레저라든지 즐길 것도 많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자주 놀러 옵니다. 아, 네. 강을 끼고 있어서 또 수상레저가 또 많구나. 아, 네. 수상레포츠의 고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수상레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가평. 아, 나도 타고 싶다. 와, 저거 하늘 날아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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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내며 물 위로 솟아오르는 한 사람.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와, 물 위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꿔가며 움직이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포츠라네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제토베이더라는 건데. 제토베이더? 제토베이더. 예. 이게 저기 가장 싸게 하늘을 나르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하늘을 나르는 가장 싼 방법? 그렇죠. 비행기를 띄우려면 돈이 얼마가 듭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물이 한 7m, 10m까지 띄울 수 있으니까. 7m까지요? 물 위를 나는 이색 스포츠라. 어때? 미스터리도 도전해보는 거야? 아, 미스터리 어렵겠는데요? 진짜요? 네. 인형 잡는 게. 어때요? 요즘에 해요. 사무실 갈 거예요. 솔직하게. 뜨기만 하면 끝났다, 시원한. 뜨기만 하면요? 네. 도전해보세요.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안 할 수 없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도전에 나선 미스터리. 과연 물 위를 나는 제토베이터를 타고 날아볼 수 있을 것인지. 수영은 잘해요? 아이고, 친구야. 날아보기도 전에 물맛 제대로 보고 시작합니다. 물속이 이번 대회 잘하는데요? 아, 어떨까요? 무릎을 대는 거죠. 무릎을? 무릎이 어려워요. 이 자세로. 오케이. 올리면 올라가고 올라가는. 내리면 내려가고. 조금만 살짝 오는 거예요. 다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다 됐다고요? 교육까지 받았겠다. 이제 강으로 향하는데 물을 무서워하는 미스터리. 그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물 안에서 이거 균형 잡기도 굉장히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은 이번 도전. 과연 미스터리는 해낼 수 있을까요? 뭐 하는 거예요? 꼬적거리고 떠봐요, 떠봐요. 몸이 서서히 떠오르는데 떠오르는가 싶더니 아유, 빠져버렸네. 떴다가 밀어야 되는데 땡겨서 뒤로 넘어갔어. 아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앞으로 넘어지고 또 뒤로 하면 뒤로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것만 잡고 앞으로 그냥 계속 간 거예요. 저는 저를 계속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저 멀리 제가 가 있더라고요.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미스터리. 어디가 악어 나오겠다. 오늘은 미스터리 못 돌아와요. 저 하영 씨 엄청 강해. 걸러 지금 가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한 미스터리.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걸 딱 듣는데 공중으로 붕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 딱 제가 멈춰 있더라고. 아, 내가 떴구나. 진짜요? 떴어. 미스터리 떴어. 떴어. 저렇게 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미스터리! 사람들의 힘찬 응원 소리에 힘입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미스터리. 오, 초보자 치고 진짜 잘 탄다. 이야. 물의 공포를 이기고 당당히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우리의 높이, 미스터리. 더 높이. 아, 진짜 멋있다. 멋있어. 올라와. 아, 저기 용량이 한계가 있나 봐요. 와. 괜찮았나요? 몰랐대요. 운동 신경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살 속에 뭐 근육 있나 봐. 야, 잘했어. 아. 기분 좋은 도전을 뒤로 하고 다시 미션 수행에 나서는데. 아, 이게 진짜 단점이 있네. 옷이 다 젖어갖고 지금 어떡하나. 조끼도 좀 못 입겠어요. 이게 다 젖어갖고요. 조끼를 입어야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조끼를 못 입겠네요. 축구맨이에요? 아, 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옷 좀 잠깐 말릴 수 있을까요? 그건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원래는 제가
원래대로라면 이거 모자 쓰고 옷 입고 하면은 이제 봤다 네? 봤어. 아 봤어 내가 텔레비서 봤어. 그 옷 이 옷이요 잠깐만 말려 놓을 수 있을까요 저희? 네네 말 저 입을 옷을 하나 드릴까요? 옷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 짜잔. 뭔가 기장이 좀 애매한데.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반바지. 이렇게 입고 좋은 거야? 내가 괜찮아요? 이렇게 입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 그렇게 입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라야 또. 이거 빨리 말려야 지 말릴 동안 입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편해요 근데. 그것처럼 편한 옷이 없죠 시골에서는. 들어와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셔요. 저거 말릴 동안은 밥이라도 먹어야지. 밥이요? 네. 어 좋죠. 아. 용표 오빠 가서 아저씨랑 같이 가서 그 좀 따와요. 따는 거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기다려야 되니까. 강으로. 네, 네. 강으로요? 네. 강에서 뭘 따러 간다고요? 어찌 됐건 가봅시다. 강에서 따요? 이거 타고요? 와. 마음씨 좋은 마을 주민들 덕분에 미스터리가 호강하네요. 강 구경까지 제대로 합니다. 와, 이게 노 젓는 거요. 어렵진 않으세요? 아 쉬워요 이거. 해보실라고 이거? 아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네. 아 예,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유후, 제법 폼이 나오는데. 어기 어디야? 어기 어차. 뱃놀이야 간다. 오. 아버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이게 지금요 목적지를 모르겠어요. 아 여기 지금 맨 연이잖아 지금. 네? 맨 연이잖아 연. 연? 아 이걸 따는 거예요 연? 아 연잎을 따러 왔군요. 여름이면 싱그러운 초록빛을 자랑하며 강 위에 피어나는 연잎. 저거 봐봐 꽃 피려고 그래요 이제 저기 보면 저 빨간색. 네, 지금 몽우리가 올라왔잖아 이제. 몽우리 올라가면 이제 7월 중순이면 이제 꽃이 피고. 네. 아유 장관이죠. 야 장관님이 오셨어요? 아 장관. 멋있다 이거죠. 와. 야 이거 진짜 크다. 이만해. 밥 사 먹는. 이만큼이면 돼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무게도 꽤 나가겠어요. 그렇게 많이 땄어요? 아우. 연잎을 말린 후에 가루로 낸 연잎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준비하는데 고운 초록빛깔의 연잎반죽을 조금씩 떼내어 끓이면 둘이 먹다 하나 없어져도 모른다는 연잎수제비 완성! 와 이건 연잎에 잡곡을 넣어서 쪄낸 연잎밥입니다. 진짜 맛있겠죠? 아, 그냥 먹어도 돼요. 재밌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예. 맛있겠어요. 예. 미스터리는 뭘 먹어도 참 맛있게 먹어. 와. 요거 요거 연잎밥도 별미죠. 지금. 아, 와. 그럼 어떻게 저 하나로 되겠어요? 아니, 사진 안 찾아요. 밥에 그냥 영양가가 다 들어있어요. 배가 더 나올 텐데 피디님 어떡하지? 이렇게 맛있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배에 뭐 나오면 어디요? 영추폭포는 아니고 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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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북면에 있는 명지폭포 사진입니다. 아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깊잖아요. 명지폭포는 좀 깊어요 이렇게. 마을 분들이 알려준 대로 명지 폭포가 있는 명지산으로 향하는 미스터리. 산 깊숙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여기 봐봐요. 지금 명지 폭포 밑으로 60m만 내려가면 돼요. 여기. 물소리가 막 이제 들리기 시작하네요. 와, 찾았다. 여기에요. 아, 누나 찾았다. 오. 명지 폭포. 뭘 빨리 찾았는데요? 맞아요? 우와! 장엄하게 떨어지는 물줄기 아래 푸르르 빛이 도는 것까지 찾은 숙장소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어때? 근데
내려가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심심한데? 한 번 떨어지고 고였다가 두 번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번에 떨어져요. 한 번 고이는 데가 없네요.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미션. 다시 찾읍시다. 토마토 봐. 토마토 봐봐요. 오, 다 지금 오늘 딴 거예요? 예. 여기 하루에요. 얼마나 사가세요? 그런 곳은 절대 안 팔려요. 뭐 평일날은 이렇게 많이 안 팔리고요. 네. 주말이나 조금 이제 낮게 팔리고 그러죠. 아. 그럼 뭐 여기서 막 이렇게 하실. 토마토 사세요! 토마토 사세요! 나는 왜요? 그런 거 사다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토마토 사세요! 토마토 사세요! 반짝반짝 미스터리의 판매 방식이 안 맞나 봅니다. 남자들이 모르고 남자가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단 말이야. 다 꽃을 보고 오는 거지. 나비가 아이고 이 양반들 참. 남자라 그런가? 내가 아무리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건가? 소용없어요? 아 이게 정말 소용이 없는 건가? 이 뭔가 적극적인 마케팅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과연 미스터리만의 마케팅 방법은? 마토 좋은! 도마도! 영양가 많은! 도마도! 거꾸로 해도! 도마도! 영어로 하면! 도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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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마토! 도마토! 도마토 사세요! 도마토 사세요! 효과가 좀 있으려나? 토마토 사세요! 어? 이때! 온다! 첫 손님! 야. 지금 저희 첫 손님입니다. 아, 그래? 네네. 야, 다 맛있는데요. 지금 요게 지금 두 개가 제일 굵거든요. 요게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이거 한 상자하고. 예! 또 요거 두 개. 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파 하는 거 보셨죠? 그래? 토마토 사세요! 아니, 나는 그거 모르고 아저씨하고 장난하는 건 줄 알았어. 미스터리가 크게 도움은 안 됐네요. 여기 저기 어디야? 용수목이라고. 용수폭포요? 예, 용수폭포 있어요. 용수폭포 우리 갔다 왔는데? 근데 이 폭포는 그 맨 위에 온 봐봐. 밑에는 그 행길 옆에 거는 이렇지 않아. 그냥 거기서 이렇게 곧 떨어지지. 두 개예요, 거기 두 개인데 하나는 올라가야 돼, 산. 용수폭포가 두 개 있어요? 용수폭포가 두 개? 처음 다녀온 폭포는 도대리에 있는 용수폭포. 사진 속의 폭포 단서는 정몽리에 있는 또 다른 용수폭포. 야, 헷갈리겠다. 단숨에 폭포를 찾아간 미스터리! 용수폭포! 아, 여기다 바로! 시원한 폭포와 초록빛의 물! 용수폭포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바로 저 밑에 폭포 바로 옆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사진 속 장소를 향해 다가가는데 산길을 내려오자 펼쳐지는 초록빛의 영롱한 용수폭포의 잣대! 사진을 찍은 위치만 확인하면 될 터! 숨 죽이고 사진 속 장소를 찾는데 지금이야 미스터리! 물줄기는 물론 옥빛의 맑은 폭포수까지 모두 일치! 미스터리의 사진 한컷 대한민국 이번 가평에서의 미션도 성공! 미스터리! 가평에서의 숨은 비경을 찾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미스터리의 사진 한컷 대한민국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미스터리 같은 지역에 비슷한 모양의 폭포가 세 개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날 더운데 요즘 시원한 게 필요했는데 미스터리 덕분에 폭포 구경 실컷 잘했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전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네. 물리나는 수상 그 스포츠가 상당히 신기했습니다만 저 그 육중한 몸이 이렇게 또 뜬다는 게 저 그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정말요. 네, 재밌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대단한 거예요. 저 몸을 띄우는 거 보면.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생생정보통 플러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정보통!